안녕하십니까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오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나레이션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NF6P가 지금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주문이 너무 밀려들어가지고 출고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20대분 이상이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생산이 주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긴 한가 봅니다.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만들어서 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F6P 장착기를 함께 해주실 장착점은 바로 광주 레코알입니다. 광주에 있는 차쟁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곳이죠. 레코알은 기본 경정비부터 합성유 엔진오일, 흑배기, 터보 튜닝, 오프로드 튜닝,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브레이크 그리고 서스펜션까지 퍼포먼스 튜닝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에 소문난 전문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경기 차량 세팅까지 하고 있으니 믿고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레코알은 북구 하서로 1116 태령동 48-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블로그를 영상 설명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한 차량은 바로 더뉴 카니발, 거기다가 하이리무진입니다. 그러면 레코알에서 NF6P를 선택한 이유를 직접 차주분과 레코알 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레코알이라는 튜닝 전문 업체이고요. 주로 이제 뭐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 뭐 흡기 터보 파츠 등 튜닝 쪽으로 여러 가지 토탈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튜닝샵입니다. 네. NF6P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NF6P가 이제 추천을 첫 번째로 드린 이유는 저도 이제 광고를 처음 봤어요. 네오테크에서 이제 본사에서 올리신 광고를 보고 처음에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제품이면 정말 합리적이고 메리트가 있겠다. 제가 개인 소비자 입장이었더라도 이 제품을 정말 하고 싶겠다. 저도 이렇게 업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손님들한테도 항상 좋은 제품을 장착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생각은 똑같거든요. 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희들이 팔고 싶은 물건이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또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물건이 돼야 되는 거고, 일단은 평이 손님들 사이에서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기존에 요 근래 몇 년 동안 네오테크 브레이크 제품들 판매한 제품들이 물건이 문제되고 제품들이 뭐 하자나 불량률이 거의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제품에 대한 문제들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손님들한테 막 크게 영업을 따로 드리진 않았어요. 손님께서 그날부터 바로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대 정도 지금 예약이 벌써 들어갔고, 벌써 한 대 작업을 했고, 다른 한두 분도 지금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일단 네오테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큰 튜닝 파츠 제조 회사이고, 추후 문제, 사후 문제 같은 것도 빨리빨리 대처를 너무 잘해주셔서 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많이 얻고 이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오테크 신형 신제품 NF6P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메리트가 있으셔서 선택해 주셨는지. 처음으로 신제품 나왔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디자인, 가성비가 좋은, 제일 좋은 게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네오테크 제품을 사용해 보셨나요? 네, 엔서 제품 써보았는데요. 네. 그때는 포피 만도 거. 그때도 제품은 좋았었어요. 브레이크에 대한 거는 만족하고 다 샀고요. 지금 이제 포피를 써보고 나서 좋아서 이번에 NF6 제품 나와가지고 6P로 장착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죠. 어떤 점이 가격, 성능, 디자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일단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안전 인증을 맡은 제품이라서 마음이 높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분에게 추천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